안녕하세요. 음악과 자연을 사랑하는 알렉스 조영준입니다. 2024년 1월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들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위는 너무나 유명한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인도 북동쪽 네팔과 중국 티베트 국경에 솟아있는 높이 약 8,848m의 세계 최고봉입니다. 2위는 K2로 알려진 가두인 오스틴 산입니다. 중국과 파키스탄 국경에 위치한 지구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으로 높이가 8,611m입니다. 3위는 칸첸 중가산입니다. 네팔어로는 쿰브카란눙구르 산이라고 합니다. 네팔과 인도 사이에 있으며 높이가 8,586m입니다. 4위는 로체산입니다. 네팔의 히말라야 산맥 에베레스트 산의 바로 남쪽에 솟아있는 높이 8,516m의 세계적인 고봉입니다. 5위 마칼루산은 에베레스트의 남동쪽으로 23km 떨어져 있습니다. 네팔과 중국 사이에 있으며 높이는 8,485m입니다. 6위는 초오유산입니다. 중국에서는 조아오 여우펑이라고 합니다. 네팔과 티베트 국경에 있으며 높이가 8,201m입니다. 7위는 다울라기리산입니다. 네팔 히말라야 중부에 위치한 세계 7위의 고봉으로 높이는 8,167m입니다. 8위는 마나슬루산입니다. 네팔 중북부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8,156m입니다. 티베트어로는 감풍겐이라고 하며 눈의 어깨라는 뜻입니다. 9위는 난가파르바트 산입니다. 네 히말라야 산맥의 서쪽 파키스탄 북부 펀자브 히말라야에 있는 산으로 산스크리트어로 벌거숭이산이란 뜻이고 별칭은 디아미르인데 이는 산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10위는 안나푸르나 산입니다. 해발 8,091m의 안나푸르나 제일봉은 세계에서 10번째로 높은 산입니다. 놀랍게도 순위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인 백두산의 높이는 해발 2,744m입니다. 해발이란 바닷물로부터 높이를 잰다는 한자어입니다. 그리고 우주로 나가볼까요? 지구 밖 태양계에서 제일 높은 산으로 추정되는 산은 바로 화성에 있는 올림푸스 화산입니다. 올림푸스 화산은 평지에서 27km나 높이 솟아있고 지름도 600여km 정도나 됩니다.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보다 3배 더 높습니다. 하지만 아주 완만해서 올라가는 것이 그리 힘들지 않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자연과 음악을 사랑하는 알렉스였습니다. 유튜브 채널 난피아니스트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